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와 폭스바겐 ID.3 비교 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델 3와 ID.3는 각각 버전이 있기 때문에 버전별로 구분해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자, 드라이빙 레인지, 주행 거리를 좀 보면 WLTP 등급으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가장 거리가 긴 것이 모델 3 롱레인지죠. 자, 그 다음이 폭스바겐 프로 S인데요. 자, 이 배터리 팩을 비교를 해보면 모델 3가 75kW고, 자, ID.3 프로 S 같은 경우에는 82kW라고 합니다. 배터리 팩은 폭스바겐이 큰데 주행 거리는 모델 3가 좀더긴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폭스바겐의 퓨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0마일 정도 되죠. 자, 키로로 보면 328km 정도 됩니다. 최소 300km 이상 가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충전 속도 비교입니다. 자, DC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의미하는데요. 자, 15분 충전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마일을 갈수 있느냐를 비교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지의 성능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 버전이 있는데 V3 같은 경우에는 250kW까지 가능합니다.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최대 125kW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두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바로 비교해 보면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 15분 만에 180마일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자, 폭스바겐 프로 S 같은 경우에는 105마일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자, 단 이것은 테슬라 슈퍼차저 V3로 했을 경우인데요. 자, 이 부분은 확실히 테슬라가 슈퍼차저의 설치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AC 충전 속도입니다. 시간당 마일인데요. 대부분 전기차 충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AC 충전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델 3나 ID.3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력인데요. 전기 모터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 여기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580마력으로 폭스바겐의 최상위 버전 프로 S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이 부분도 테슬라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그 폭스바겐 대비 2배 정도 앞서고 있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속 성능입니다. 62마일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3.2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7.5초죠. 결국 전기 모터 성능의 차이가 이렇게 제로백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가속 수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7.5초 정도 나왔고, 이 속도는 골프 GTI 6.5초보다 느린 결과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 향후 퍼포먼스 버전으로 성능을 끌어올린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성능 자체는 테슬라 모델 3 대비 가속 성능은 아주 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무게당 파워를 비교해봐도 당연히 마력하고 비슷하게 나오듯이 모델 3가 두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최고 속도죠. ID.3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전자적으로 시간당 100마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100마일, 최고 속도는 160k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모델 3 퍼포먼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162마일, 250km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화물 공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모델 3가 15 정도로 좀더 크죠. 외형 치수 비교를 해보면 길이 부분이 테슬라가 좀더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높이 부분은 해치백 스타일의 ID.3가 좀더 높죠. 가격 부분입니다. 앞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능 자체가 ID.3가 좀 낮기 때문에 모델 3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일단 폭스바겐에서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 뉴스에 보면 3,000유로, 43,000유로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가격은 여름 정도 돼야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듯 이제 모델 3와 비교를 해보면 향후 가격이 좀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LCD 모니터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ID.3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일부 들어있죠.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폭스바겐도 비슷한 수준의
그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향후 나와봐야지 이 성능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 모델3의 압승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디자인도 테슬라가 좀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일단 시장성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유럽 내에서의 가격, 이런 부분은 좀더 다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떤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18년 대비 19년이 자, 평균 3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가장 많이 팔렸고, 자, 그 다음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이런 순이죠. 자, 18년 대비 19년 증가도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많이 증가하였죠. 자, 그리고 실제 팔린 그 기종을 보면, 자, 빨간색 부분이 이제 테슬라인데, 모델3가 19년 1분기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판매량의 퍼센티지를 보면, 한2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대비는 18년 초에는 좀더 높다가 19년 여는 좀 중국 때문에 좀더 부진한 상황이죠. 여하튼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고 전반기까지에는 판매량이 66%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치로 봐도 모델3의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대비 퍼센티지는 대충 봐도 한 20%, 25%까지 점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역별 모델3의 판매량을 보면 좀더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럽, 미국, 중국, 글로벌로 되어 있는데, 실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하는 계층을 자, BMW 3, 4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C클래스, 아우디 A4 이런 기종과 지금 경쟁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역별 잠식한 그 비율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4%를 점유했고, 미국은 33%. 중국이 좀 낮은 부분은 중국이 아직 출시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모델3가 15%를 잠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이 33%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한 것 같고요. 유럽은 다소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비교를 해보니 테슬라 모델3 대비 폭스바겐 ID3가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스바겐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비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폭스바겐에서는 최종 출시될 때 ID3의 출시 가격을 좀더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ID3에 공급하는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 배터리 마진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테슬라 인기는 글로벌 대비 좀 낮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오는 그 운송비라든지 이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테슬라가 베를린에 지금 기가팩토리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폭스바겐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